자, 오늘은 카니발 연료 주입구가 단차가 생겨서 휘금을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원인을 보니까 이번 여름 열이 많았잖아요, 그죠? 열 받으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그걸 반대로 여기다 이게 히트건 열 나오는 건총입니다. 이걸로 열을 이렇게 하면 아마 원래도 돌아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이 됩니다.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렇게 받으면 이게 물렁물렁해지면 쑥 누르면은 원래 들어가요. 그러면 이걸 찬물에 빨리 담그면 그게 이제 굳어지면서 원형 유지 않겠나 싶은데 또 모르죠. 이제 내년 여름에 열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. 일단은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열 받으면 이게 물렁물렁거립니다. 조심해야 되겠죠.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철이라면 안 되는데, 일단 이게 플라스틱 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하는지. 너무 가까이 하면은 이게 누울 수 있어요.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만히 만져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잘 됩니다. 가만히 있으면 무릎 꼭 특정한 부분이 되거든요. 이제 물렁물렁해지네요. 조금 눌러주면 이제 아까보다 많이 젖었습니다. 네. 속도를 살짝 해줄게요.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침이 상하니까. 이게 안 상한 한도에서 많이 좋아졌어요. 좀 닿았고요. 많이 편편해졌어요. 한참 해야 돼요. 조금 느긋하게 맞묶고. 아까보다 많이 물렁물렁해졌어요. 많이 편편해졌습니다. 조금만 다르지. 많이 좋아졌어요. 자, 이게 시원한 물에, 이게 굽었잖아요. 그죠? 굽었는데, 시원한 물에, 이렇게, 물렁물렁했던 걸, 물에, 찬물에 담그면은, 이게, 원상회로 딱 굳어져요. 그러면은, 마주, 아까보다는, 완전히 좋아졌어요. 아까는 굽었는데, 지금은 보면, 거의 보면은, 라인이 살아있죠. 요거, 차에 한번 꼽아보겠습니다. 자, 한번 꼽아보고, 한번, 체결해 보겠습니다. 오, 단차가 해결된 것 같아요. 어때요? 단차 해결이 많이 됐네요. 이렇게 보시면 단차가 없죠? 단차가, 일단은 단차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. 장착하고 나니까 해결된 것 같아요. 단차 해결. 예, 됐습니다. 특히 이 모서리에 많이 나왔었는데, 보면은 거의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. 아,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좀더 안락하다 놔두는데, 자,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단계 단차 해결.